동작동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봄에 벚꽃이 좀 아름답게 피어요. 그래가지고 개화 상황도 볼 겸 또 요번에 데모 장비로 대여를 받은 라오와 23mm F14 프로브 렌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한번 들려봤습니다. 렌즈가 길쭉하게 나와가지고 내시경 뭐 비슷한 그런 렌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니까 다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게 어디에 사용하는 렌즈냐? 매크로 렌즈인데 이 대물 렌즈 쪽에는 LED 광원이 있고 방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인즉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의 최소 조리개 값은 F14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최대 F4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는 100% 수동 렌즈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토 인덱스가 안 돼요. 바꿔 말해서 뷰파인더로 이 피사체를 확인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둡게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약점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대물 렌즈 앞에 LED 광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초점을 잡을 때는 이 LED 광원을 이제 켜놓고 잡으면 쉽게 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렌즈 길이가 워낙 좀 길어가지고 그 핫슈에 꼽는 일반적인 그 클립온 타입의 플래시는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촬영한 이미지 하단부에 렌즈의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선 동조를 이용해가지고 플래시를 발광시키는 것이 적합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즈 앞에 보시면 이렇게 조리개 링이 있습니다. 보면 F값이 14에서 40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거리는 무한대부터 1:1 등배 비율, 그리고 2배까지 확대를 해서 피사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그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파워 소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렌즈 앞에 있는 LED를 발광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독립된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그와는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든가 보조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랩탑 또는 220V 가정용 콘센트에 연결을 해서도 앞에 있는 LED를 발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LED를 이제 발광을 시켰는데 보시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단자는 마이크로 5핀 단자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안드로이드 계열의 휴대폰은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5핀 단자를 쓰고 이쪽에 파워 소스는 USB로 연결해 가지고 발광을 시키는 원리입니다. 노란 거는 고무줄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 라오와 23mm F14 프로브 렌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매크로 촬영이 가능하면서 배경까지 한 화면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60mm 렌즈를 사용을 할 때 뭐 한 2:1이나 1:1 이 정도 그 확대 비율로 들어가게 되면 배경이 완전히 뭉개져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배경도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면서 두 배까지 확대를 해서 피사체를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화면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특한 어떤 이미지를 얻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 렌즈를 사용할 때는 무선 동조를 시켜가지고 플래시를 사용하는 것이
적확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선책으로 ISO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노이즈가 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트윈 플래시인데 이것도 제가 사용기를 한번 작성을 했었는데 광랜 KX800인가 하는 모델입니다. 그 모델은 여기 핫슈에 장착을 해가지고 그 플래시가 주름막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요 앞까지 이 발광부를 이제 위치시킬 수 있게 만든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걸 쓰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무선 동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발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플래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요거를 한번 올려놓고 발광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셔터를 눌러 볼게요. 플래시가 터집니까? 지금 동영상 촬영이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연사로 날려 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조를 시켜주면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좀 고민을 해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래시를 디퓨징 하는 방법은 좀 자기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이 카메라 하단부에 레일을 장착을 하고 여기서 리그를 연장시켜 가지고 클램프로 해 가지고 이 앞쪽에다가 플래시 두 개를 위치시키고 발광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식으로 디퓨징을 하고 연장을 할 것인가 그걸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뭔가 좀 좋은 방법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 나중에 봐서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거나 뭐 사용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드웨어 설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실제 촬영에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